봐봐. 다들 저거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앉을까요? 아무렇게나? 가볼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준비한 이유가 컴백을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거나 하고 싶어 하던 것도 그냥 브이로그처럼 보여주면서 블링크랑 한순간 한순간을 같이 하려고 지금 이 리얼리티를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토론해보는 저희의 소식을 다 알죠? 여기 정보가 다 있다고요. 신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낱낱이 한번 그간의 근황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링크한테 오랜만에 인사 타임. 아, 가오 좀 치다. 여기 4년이 됐지만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어디죠?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끝이야? 어. 부담스러웠네.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로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금발이고요. 곧 바꿀 예정인데. 몰라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저요? 칼. 칼, 칼. 무섭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애교 하나만. 갑자기요? 애교. 애교. 갑자기? 애교. 애교. 블링크 보고 싶었어 이거. 어때요? 블링크 보고 싶었어. 뭐야? 뭐야? 귀여워. 얼마나 귀여운지 지켜볼 거야. 야, 얼마나? 야 진짜. 아 저는 요새 무서운 멘토로서. 아, 약간 귀여운 건 아닌데. 아닌데? 너 여기서는 그런 적 없어. 여기서 그런 적 없어. 너 어디서 무서운 멘토? 저는 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아, 해보세요. 그럼 무섭게 한번. 네. 블링크 안녕. 블링크 안녕. 아, 오늘은 열심히 해보자, 우리. 호랑이가 돼 있어, 얘는 지금. 가까이 가면 안 돼, 지금. 저 봐. 근데 리사가 태국어로 뭐라 할 때 더 무섭더라고. 나도 봤는데 좀 무서웠어. 언니,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고 멤버들한테 미안해 하세요. 영원, 다 적어놔야지. 아, 화장실 간다. 미안하지 않고. 넘어가주세요. 약간 진행력을 생겼어. 알았어, 승진. 제니는 또 지금 다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느라고 뭐 일이 좀 없었잖아요. 곧 여름이고 이제 옷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핏이 이쁘면 좋겠다. 쌍댕이를 열심히 올려보자. 근데 첫날. 첫날? 첫날. 체력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정말 너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게 내가 내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이상이 생긴 것 같으니 이제 반기스를 하고 다녀라. 한 달 정도 넘었고요. 힐링 프로세스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아요. 과유불급. 네, 과한 건 좋지 않아요. 로제 씨는 방구석 미니 콘서트. 아, 네.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럼 네. 많이 듣고 싶겠지. 몇 곡 불렀어요? 자, 한 네 곡을 불렀는데 불렀어요? 커버곡이었어요? 다시 보기로 한번 당신, 승진 감사합니다. 왔어.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니 기분이 좋거든. 아, 그러면 지수 씨는? 전 그냥 아직도 게임해요? 24시간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설이 있어요. 컴퓨터는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언니 엄청 바쁘다는데 막 게임하다가 아 맞아 바빠. 너무 바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심신병이 좀 심해갖고. 아 진짜 웃겨. 혼자 있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은 있어 거기. 그럼 눈이 마주치면은 나와. 아아날 봤네 이러면 나와. 그다음에 언니 좀 심심해요. 그냥 진짜 그거야. 뭘 하다는 말도 아니고 언니 좀 심심해요.
혹시 뭐 살짝 스포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제일 포인트 되는 나 뭐 하나 있어. 어? 진짜? 어? 뭐예요? 이건 살짝 이렇게 좀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 생각엔. 아 뭔가 고양이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고양이? 고양이? 나는 뭔가 킹콩 같은데. 아, 고양이? 나는 뭔가 킹콩 같은데. 아, 킹콩? 그러면은 킹콩이 빌딩을 막 올라가서 막 하잖아. 난 그게 아, 생각나. 아... 오늘 뮤비 미팅 가서 얘기 한번 할까? 난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난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그게. 아, 스포. 스포. 아 이거지 스포. 이거. 정확히는. 근데 약간 나는 막 지금까지는 막 세고 강한 느낌을 줬다면 이 노래는 난 좀 더 스웩을 보여줄 수 있는 힙합 느낌 같다고 생각해. 이 노래 하면 딱 생각나는 건 바라빔 바라붐 바라빔 바라붐. 아 알지? 아 그래? 너 몰라? 너 모르겠지? 같이 녹음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블링크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아 이러겠지. 아실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스포는 바라빔 바라붐. 아 스포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다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 신곡 많이 기대해주세요. 해주세요. 바라빔 바라붐. 놀랍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맞곡이었어요. 그럴 리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가 이제 블링크랑 한순간 한순간을 같이 하려고 지금 리얼리티를 제작하게 됐잖아요. 네. 혹시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거나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면은 블링크가 이런 모습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하는 거 혹시 하나씩 있으시면은. 저는 뭔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막 장난치고 노는 모습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저희가 있는 거기서 모습이... 진짜 웃기는 게 많이 의외로 블링크한테는 완전 새로운 모습인 거죠. 네. 맞아. 그들이 보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진짜 일상 브이로그. 블랙핑크가 일을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걸 찍는 거. 아 그래서 진짜 하나 말하자면요. 갑자기 고백. 그때 옛날에 맞아, 저희 맞아. 투어 돌 때 갑자기 이제 그게 꽂힌 거예요. 왜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그 카메라를 샀어요. 그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쁘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카메라 그 가방도 사고 카메라에 뭐 달고 다니고 싶어서 막 열쇠고리 사고 다 했어. 한 2분 정도 찍었나?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된다면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거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기대돼요. 정말요? 저 진짜 챙겨볼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두 개가 생겨났어. 응. 하나는 틱톡 같은 거 많이 찍을 거. 아, 그거 리사가 만든 거를 우리가 배워서 한 명씩 찍어서 리사가 순위 메어주기. 오. 연습생 때처럼 채영이 기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싶은 노래. 진짜 밤새서 우리 계속 노래 부르고 그랬을 텐데. 우리 이거만 들을 거냐?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데 일본어 수업, 영어 수업, 크롬프 수업, 댄스 수업, 보컬 종류별로 수업해서 무슨 과제가 막 그때가 그게 맞아. 너무 생각이 나. 괜찮아. 옆에, 고생했어. 내 옆에 침대.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어. Right.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첫 번째 안건이 프로그램명 정하기인데 아직도 첫 번째 안건에 안 들어간 거면 아니 언제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름이 프로그램에 없다. 이름이 없어. 아. 뭐가 좋을까요?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아, 마치 그렇지. 블랙핑크처럼 그냥 딱 뭔가 그냥 둘 다 말이 되게 그런 거 없을까? 아이디어를 내면은 괜찮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뽑아서 블링크한테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둘이 정하세요. 오 마이 갓. 약간 우리 가사를 쓰면 이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 우리 가사를 쓰면 안 돼. 약간 우리 가사를 쓰면 안 돼. 에이! 저기요! 어디 직원이? 어디 직원이? 하우스 있잖아. 그러니까 멘션이 되는 거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뭔가 나는. 어? 10초 더 드릴게요. 10, 9, 8, 7, 6. 됐다, 됐다. 됐어? 네. 하나, 둘, 셋. 검정, 분홍이란이 뭐야? 그게 리얼리티 이름이야. 검정, 분홍이란? 귀여워. 우리는 뭔가 비하인드 씬인데 그거를 비하인드 핑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씬은 무슨 일이 있냐? 팬들이 우리를 핑크스라고도 부르더라고. 그래서 비하인드 핑크스. 우리가 좀 브이로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찍으니까 불핑 로그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건 같은 맥락. 그냥 불핑 다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리사가 읽어줘. 라이팅 그랑 24365 약간 우리 가사를 이용해서 난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그 앞에 멜로디 시작에 24365 이렇게 향상하고 시작하는 거지. 괜찮은데요? 그럼 이렇게 네 개를 올려볼까? 응 좋아요. 이 네 개로 투표를 받겠습니다. 블링크한테 Right now. Okay. Right now. 여러분 속보입니다. 프로그램 명이 투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블링크가 투표를 해줬어요. 우리 쪽이겠지. 우리 쪽이겠지. 제일 압도적인 표를 받은 저희 블랙핑크 리얼리티 프로그램 명의 이름은 과연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저보다는 언니랑 이렇게 합쳐서 좋아요. 나는 잠시만요. 꼴찌는 누구죠? 꼴찌는 뭐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 우리 꼴찌 이런 거 없다고. 아, 그냥요. 그냥. 저희 리얼리티를 책임져줄 메인 제목은 바로 블랙핑크랑 24365. 축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컴백도 하고 리얼리티도 하니까 다음 회가 어떤 걸로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봐요. 우리 이제 자주 봐요. 안녕. 오랜만에 봬요. 그동안 저보고 싶었나요 여러분? 내 다리 엄청 힘들어요. 죽겠어. 완전 재밌어요. 지금 너무 힐링하고 있어요. 약간 알죠? 나 이런 찢어진 느낌도. 아.